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수업은 2020년에 시행했던 제 1, 2회 통합 전기기사예요. 과목은 전력공학이고. 자, 전력과학 20문제 기출문제 요 해설 드리면, 첫 번째 1번부터. 이거는 아주 평이한 문제죠. 송배전설로 해서 선택절압계정기. 자, 요 문제는 요 문구에 중점을 두시면 돼요. 선택절압계정기. 자, 선택절압계정기라는 게 우리가 보통 GR이란 건요, 이건 그라운드 릴레이에서 지락계정기야, 지락계정기. 이 지락계정기는 선택 기능이 없어요. 얘는 1회선, 단일회선. 근데 이제 2회선 이상에서는 우리가 SGR. 이 SGR이 뭐냐면 앞에 이 S라는 게 셀렉티브. 그래서 어떤 선택 기능이 있다는 얘기죠. 선택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셀렉티브 그라운드 릴레이에서 얘가 선택 지락 계전기라고 우리가 보통 칭하죠. 얘는 1회선 쪽이냐, 2회선 쪽이냐, 어떤 선택 기능이 있다 보니까 얘는 2회선 이상 선로에서 적용되는 보기능 방식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선로가 요 철탑 있으면, 그죠? 우리가 3상 쓰니까 여기가 A상, 얘가 B상, 얘가 C상이군요. 이렇게 1회선 선로 그러면 얘가 넘버원 선로가 되는 거고, 이때는 요 회선만 보호하고 싶다면 선택 기능이 필요 없어요. 반드시 이쪽 선로에서 고장 났을 테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송전선로는요, 2회선 이상으로 가설하거든요. 그럼 얘가 A-, B-C-라고 하는 선로가 되는 거죠. 그럼 이쪽 선로는 이제 두 번째 선로가 되는 거예요. 넘버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락사고 생겼을 때 이쪽 선로에서 사고 났느냐, 이쪽 선로에서 사고 났느냐, 그죠? 선택 기능이 있어야죠. 그때 적용하는 게, 만약에 여기서 지락사고가 생겼다, 그럼 여기에 대한 지락계정기를 갖다 동작시켜줘야 돼요. 그때 적용한 게 뭐냐면 바로 SGR이야. 따라서 SGR은 1회선이 아닌 2회선 이상의 다회선 선로에서 지락사고를 갖다가 보호 검출하는 계정기가 바로 SGR 선택 지락 계정기의 용도가 되는 거죠. 따라서 문제 1번은요, 송배전 선로에서 선택 지락 계정기의 용도는 하면은 바로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죠. 2번 단일회선, 3번 단일회선, 4번 단일회선은 전부 다 선택성이 필요 없는 거지. 따라서 다회선. 다회선이라는 건 2회선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회선 이상의 다회선 선로에서 접지 고장 회선의 선택을 할수 있는 게 바로 선택 지락계정기의 용도다. 1번 문제. 1번이 답이고. 자, 2번으로 넘어갈까요? 3상 3선식에서 전선 한 가닥에 흐르는 전류는 단상 2선식의 경우에 몇 배가 되는가? 근데 문제를 꺼내서 단 송전 전력, 부하 역률, 송전 거리, 전력 손실 및 선관 자립이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첫 번째 단상 2선식에서의 공급 전력은요, 당연히 P는 2I의 코사인 세타. 근데 전류 구분액에서 내가 첨자를 갖다가 원이라 붙여볼게요. 단상 2선식.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문제에서 3상 3선식. 자, 3상 3선식 때 전력 공급은요, P는 노트 3, 2i의 코사인 세타라는 식으로 전력 공급하는 거예요. 이것도 전류 구분에서 여기다가 3이라고 첨자를 붙일게요. 그러니까 단상 2선식일 때 선전류는 i1이고요, 3상 3선식일 때 선전류는 i3라고 내가 구분한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뭐랬어요? 단, 송전 전력, 역률이 같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죠? 전압이 같다고 그랬고. 그러면 단상 2선식일 때 공급 전력 2I1의 코사인 세타하고, 그죠? 3상 3선식일 때 공급 전력 루트 3의 2I3의 코사인 세타랑 공급 전력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문제 뭐랬어요? 선관전이 같다, 이 전압이 같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역률도 똑같다고 그랬고요. 그러면 똑같은가 좌우 약분이 되겠죠. 따라서 식이 어떻게 돼요? I1 equal 노트 3에 I3가 되는 거고.
근데 문제에서는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 반대로 물었죠. 3상 3선식에서의 전선 한가닥에 흐르는 전류는 그죠? 3상 3선식에 흐르는 전류는 내가 I3라고 칭했잖아요. 요 전류는 단상 2선식의 전류 I1에 비해서 몇 배가 되는가? 따라서 답은 I3는 라고 대답해 줘야죠. 그럼 I3 하면은 루트 3분의 1 I1으로 뒤바뀌겠네. 그죠? 따라서 정답은 루트 3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약간 혼동을 하시면 안 돼요. 문제 요구하는 그대로 대답하셔야 돼. 따라서 정답 뭐요? 정답은 루트 3분의 1. 다행스럽게 요 보기에서 루트 3이란 건 없네. 그죠? 루트 3이 없으니까는 그나마 좀 괜찮은 편이에요. 자, 3번 문제. 달룩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3번 문제도 우리한테는 기본적인 문제죠. 우리가 개폐장치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달록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달록이는 보통 DS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차단기가 있잖아요. 차단기 12 서킷 브레이커 달록이하고 차단기의 가장 극단적인 차이점은 뭐예요? 가장 분명한 차이점은 달록이는 내부의 소장치 아크를 끄는 소멸장치가 있다 없다 내부의 소장치가 없다. 그 다음에 차단기는요. 완전히 달력을 정반대로 요 차단기 내부에 아크를 소멸하는 소호장치가 그죠? 있다. 그 소호장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뭐 52도 있고 유입차단기도 있고 그 다음에 ABB도 있고 공기차단기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차단기 MBB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가스 차단기 G12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V12도 있을 테고 진공 차단기 있을 테고 그러니까 소호장치를 뭘 쓴다에 따라서 오일이냐 그죠? 에어 컴프레셔냐 그죠? 압축공기냐 자기력이냐 마그네틱이냐 그 다음에 가스냐 그 다음에 버큄 진공 상태냐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자, 요 내용은 이제 부속인 내용이고 가장 중요한 게 달러기는요. 내부의 아크를 소멸하는 소호장치가 없다 보니까 통상적인 부하적의 흐름 상승은 절대로 못 끊어요. 그죠? 사고제는 당연한 얘기고. 그죠? 따라서 달로기는 무부하 상태, 즉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만, 그죠? 개폐가 가능하다. 거기 비해서 차단기는요. 차단기 내부에 아크를 소멸하는 장치가 있죠. 전류가 흐르도 끊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차단기는 그죠? 역할이 용도가 평상시에 부하 전류든 그다음에 부하가 없는 무부하 상태든 무부하 전류든 아니면은 어떤 사고 전류든 이런 모든 종류의 전류를 모두 개폐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성능 면에서는 차단기가 월등히 좋은 거죠. 자, 요 문제는 상당히 평이하긴 했잖아요. 달록이, 내가 분명히 달록이는 소호장치가 없다 그랬어요. 따라서 아크를 소멸시킬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틀린 것은 달록이는 1번에 소호장치가 있어서 아크를 소멸시킨다? 전혀 틀린 표현이에요. 그죠? 따라서 1번이 틀린 정답이 되는 거고. 자, 4번 문제는요.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의 발전기가 있다? 뭐요? 일선지락 사고 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눈여겨볼 게 일선지락이야. 일선지락. 자, 일선지락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어떤 이렇게 직접 접지의 발전기가 있는데, 개통이 있는데, 얘가 A상이고 B상이고 C상인데, 한 선만 지락사고 난 거죠. 그러면 A상이든 B상이든 C상이든, 만약에 A상에서 이렇게 지락사고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지락사고일 때는요. 그죠? 우리가 대칭성분 중에서 극명한 게 영상분. 영상분이 반드시 존재하죠. 즉, 영상분이란 거는 지금처럼 지락사고, 접지 회로가 성립하면 존재하는 성분이 바로 영상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지락사고는 평형사고는 아니죠. 불평형 고장이야. A상은 고장 났고 B하고 C는 고장이 안 났으니까 얘는 불평형이야. 즉 지락사고는 불평형 조건 내에서 존재한단 말이야. 그 불평형 조건에서 존재하는 성분이 뭐요? 바로 역상분이죠.
역상분이 존재한다. 그죠? 네. 정상분뿐만 아니고 지략사고는 영상분도 존재하고 역상분도 존재하는 거죠. 따라서 지략사고 일대의 영상전류는 I는 Z분의 2예요. 기본식은. 어차피 영상전류도요. I는 Z분의 2라고 오해법칙 따르는 거야. 자, 지금 예를 들어서 A상에서 지략사고 났으니까 지금 2A는 지략된 상의 무박 기전력이라고 했죠. A상이라고 그랬죠. 자, 영상분 Z제로 존재해줘야죠. 왜? 지략사고는 영상분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정상분은 항상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략사고는 불평 고장이니까 뭐 역상권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기본지형 형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세 가지 성분이 다 존재하는 거죠.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 근데 이거는 영상전류고 문제성 뭐예요? 지략전류 그랬잖아요. 이 지략전류. 지략전류 IG는 자, 여러분들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지략전류는 영상전류의 몇 배? 세 배. IG는 3IG로. 따라서 위에 IG로에다가 3만 곱하면 되는 거죠. Z0, Z1, Z2분의 2A에다가 영상전류의 세 배 취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쉽게 그냥 접근하는 방법이 자, 임피턴스가 하나, 둘, 세 개죠? 그죠? 임피턴스가 세 가지 성분이니까 위에도 3을 곱해주는 원리.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접근하기 빠를 거예요. 정답은 몇 번? 정답은 3번.